국화의 장박캠. 원래 이게 앞소리 제가 배워드렸나요? 간다 간다네. 원래 이게 앞소리가 있어. 내가 앞소리 하고 이것도 해줄게. 네. 앞소리도 지금 넣을게. 앞소리 들으셔요. 네. 간다 간다네. 거거 나는 간다네. 너 잘 살아라. 아이고 대고 나그 성화가 났네. 해 장박기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피우니 술익자 국화 피자 번님 오자 달이 돋네. 아이 이야 청철아 밤새도록 놀아버리라. 아이고 대고 한다 그 성화가 났네. 이제 어디서 이제 막 모임에서 누가 막 소리를 하다가 끝에 간다 간다네 하고 나오면은 일종의 시그널이요. 아 흥타령을 가기 위한 소리가 이걸 바꿔주는구나. 일종의 브릿지가 되면서 시그널인데 브릿지야. 그러니까 이제 딱 거기서 그걸 해주면 다른 거 하다가 그게 나오면 아 흥타령으로 가자는 얘기구나. 그러면 빨리 준비를 해야 돼. 전문가들이 그렇게 논다. 응, 그렇게 돌아. 왜냐면 삼산은 발락도 마찬가지야. 삼산은 말고 서울 삼각산 다 이게 뭐 이거 다 앞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 타령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지겹잖아. 많이 돌아서 그러면 중중머리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앞소리를 내. 그러면 이제 아 요거 개구리 가자는 사인이구나. 그러면 개구리 준비를 해서 다 그 준비를 해서 다 불러야 돼. 응. 네, 중물이. 다 중물이야. 흥타령은 다 중물이고 개구리 타령은 저기야 전부 그것이 뭐야 중중물이야. 그리고 육자배기는 저기 뭐야 진양조의 그거고 여섯 박자리 24박 그렇게 가고 여섯 박으로 쳐도 되고. 그다음에 자진 중중물이는 아 자진 진양 저기 육자배기는 빠른 저기 뭐야 육자배기인 거야. 이거 빠른 진양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삼산은 발락은 세마치로도 하고 중무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결국은 서울삼각산으로 끝을 맺어야 돼. 서울삼각산아 말 물어보자고 끝내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이여. 이제 육자배기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 시리즈가 한바탕이 다 돌았어. 야 그러면 이제 하기 싫잖아. 그러면 서울삼각산을 막 다 불러서 끝내요. 서울삼각산아 말 물어보자. 항상 맨 뒤에 나온 것 같아. 이게 그럼 이제 이게 끝이요. 끝. 그래서 그런 거야. 끝내자는 표시요. 타령이 되게 어려워. 응? 어려워. 어렵죠. 이게 시김 같은 것도 어려워. 어렵죠. 미묘해요. 음이 미묘하죠. 판소리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어려운 거예요. 판소리가 더 어렵다. 이게 쉽다.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야.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다 어려워. 그럼 요건 요 것대로 맛이 다르면서 어렵고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어렵지. 네. 자, 이제 창밖에. 창밖에가 지금 딱 보기 좋은 노래. 이거 동타령이에요. 창밖에 시작. 창밖에 국화를 심고 헤이 국화를 심고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국화 밑에 시작. 너무 길게 빼면 안 돼요. 애가 한 박자 반밖에 아니에요. 한 박자 반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사람들은 모르고 다른 회원님들이 막 세 박자 막 두 박자 빼더라고요. 아니고 국과 밑에 까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길게 빼면 안 돼요. 그쵸? 시작! 국과 밑에 술을 피죠. 언니 헤이 수롤 그렇지 수롤 그렇지 얼까지 떨어뜨려 수롤 피저 언니 그렇죠. 술릭자 국화 피자 술릭자 국화 피자 국화 그렇지 국화 피자 그렇지 술릭자 국화 피자 술자 국화 피자 번님 모자 다리 돋네 번님 모자 다리 돋네 그렇죠 아이 이야 아이 힘없이 떨어뜨려 아이 야 시작 아이 야 검은고 청쳐라 검은고 청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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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도록 밤새도록 놀아보리라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창밖에 국화를 심고 헤이 창밖에 국화를 심고 7번째 박에서 정확하게 창밖에 국화를 심고 시작 창밖에 국화를 심고 좋아요 국화 밑에 시작 국화 밑에 술을 비춰뒀니 술을 비춰뒀니 술릭자 국화 피자 술릭자 국화 피자 국화 국화시다 국화 피자 요는 그 성가시기에 하나 해줘야 돼. 좀 성가셔. 국화시다 국화 피자 그걸 해줘야 돼. 그러려면 슴슴해져 버려. 성가시지 않으면은 심심해. 또 성가셔야 들을만해요. 그러니까 성가스럽게 소리를 하세요. 편하게 하지 말고 심심하게. 예. 술릭자 국화 피자 시다 술릭자 국화 피자 번님 오자 다리 돋네 번님 오자 다리 돋네 아이야 시다 청철아 검은고 청철아 돌아오라 보리라 돌아오라 보리라 보리라 보리 그렇지 보리라 보리라 고음을 잘 살려야 그 저기 뭐야 남도민요다운 그 저기가 그 선이 나오는 거예요. 선율이 노라 호리라 시다 노라 호리라 호리 그 음이 다 나와줘야 돼. 호리라 이렇게 보리라 보리라 그렇지 그 부드럽게 내려와야 돼. 거기 보리라 보리라 그렇죠. 노라는 노라 노라 시다 노라 노라 시다 거기 다른 분 저기 잘하는 이 육자배기 잘하고 남도민요 잘하는 다른 분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거기를 좀 다르게 합니다만은 이 소리는 그렇게 해요. 노라시다 노라 보리라시다 노라 보리라 이렇게 아이고 내 것이다 아이고 허허허 나그그그 거기가 잘해 주셔야 돼요. 아이고 내 것이다. 아이고 내고 허허허 허허허 나가 그렇게 성화가 났네 그렇죠. 잘하시네요. 장박기 국화를 심고 장박기 국화를 심고 그렇죠. 국화 밑에 술을 피우니 국화 밑에 술을 피우니 술을 그렇게 술을 시작 술을 피우니 피우니 술릭자 국화 피자 술릭자 국화 피자 번님 오제 다리 돋네 번님 오자 다리 돋네 아이야 검을 쳐라 검고 청쳐라 밤새도록 놀아보리라 성화가 났네 성화가 났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엄청 사연 많죠? 소리가 사연이 구구절절해요. 그죠? 겁나 사연이 많아. 도현명 씨가 그죠. 짜부가 한번 불러주셔야 되겠네. 네, 선생님. 네.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진짜 목 컨디션이 아까보다는 안 좋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막 뒤집어져. 왜 이렇게 목이 확실히 그 피곤한 것은 있대. 목이 안 좋아. 그래요.